2억 원이 넘는 위조 지폐를 8년 동안 생활비로 쓴 위폐범이 붙잡혔습니다. 5천 원권 국권 5만여 장을 위조해 조폐 당국을 괴롭혀왔는데요. 신출 규모란 위폐범의 범죄 행각을 수도권 현장 24시가 공개합니다. 저질 오적과 도가니로 국물을 우려낸 유명 설렁탕 체인 음식점 사장이 적발됐습니다. 원산지는 물론이고 유통기한까지 속였습니다. 이름만 대도 알만한 유명한 설렁탕집의 실태. 수도권 현장 24시에서 낱낱이 공개합니다. 5천원짜리 국권화폐 2억 5천만원어치를 위조해 8년 동안 생활비로 쏜 40대 남성 김모 씨가 검거됐습니다. 김 씨는 전문가들도 구별하기 힘든 위폐를 만들었는데요. 한국은행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인 5만여 장의 가짜돈을 유통시킨 이번 사건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서울 광진경찰서. 범인 김 씨의 치밀한 범행 수법과 검거된 과정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과 컬러 프린트기를 이용해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5천 원권 국권에 대하여 위조하여 전국 철물점이나 슈퍼마켓을 돌아다니면서 사용한 그런 사건입니다. 범인 김 씨는 자신의 차 트렁크에 위조 지폐를 잔뜩 싣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사용했습니다. 특히 CCTV가 없어 보이는 구멍가게나 철물점을 찾아다녔고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를 노렸습니다. 이게 하다 실패한 거. 김 씨의 위조 지폐는 전문가나 은행원들도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의 정교한 지폐라고 합니다. 어떻게 만든 것일까요? 일반이 사용하고 있는 같은 종류 컬러 프린팅입니다. 그 얇은 전지에 1차 그 숨은 그림, 율곡 선생님의 숨은 그림과 비슷한 이미지를 1차 그 인쇄한 다음 그 위에 덮어서 인쇄하는 방법으로 해서 앞면과 뒷면을 딱풀로 붙여서 그 만든 그런 그 위조 지폐입니다. 이곳은 김 씨가 위조 지폐를 만들던 경기도 성남의 작업실. 노트북과 컬러 프린터기, 종이 재단기 등을 이용해 홀로그램과 숨은 그림까지 넣은 정교한 위폐를 만들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금년 6월 검거되기 직전까지 약 8년 가까이 한 5만여 장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천 원권만 위조했기 때문에 5천 원권 중에서도 그 번호가 중간 번호 그 67724로 나가는 숫자와 그 가나 다라 문자를 교묘하게 변조해서 그 슈퍼에서는 껌, 철물점에서는 수도꼭지 감는 테이프를 500원 이하 단위의 물건을 구입한 다음에 나머지 거스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김 씨는 가짜 5천 원권을 내고 500원 이하의 껌이나 테이프를 사서 거스름 돈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상점 주인들이 5천 원이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지폐를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김 씨의 차량 트렁크에서는 다량의 껌과 실리콘 테이프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경찰관이나 또 어떤 그 화폐 관련 업무자들 또한 정사 과정이 아니면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한 김 씨는 자신의 지식과 손재주를 이용해 고도로 정밀한 위조 지폐를 만들어냈습니다. 진짜 같아요. 빛을 비춰봐도 율곡 이의의 초상이 나타나 구별하기 힘듭니다. 진짜와 거의 흡사한 김 씨의 위조 지폐는 어떻게 들통이 났을까요? 처음에 이제 누구하고 이제 이게 이렇게 새 지폐더라고요. 국권은 새 지폐가 별로 없잖아요. 그 새 거를 주길래 이거 새 거라 보관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누가 왔길래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또 나도 받았는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 둘이 재보니까 번호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짜 돈이다. 이 지폐는 돈이 똑같을 수가 없는데 이건 가짜다 싶어서는 적어놓고 신고를 했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놓고 돈 구실러 줄라 보니까 번호가 눈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보니까
또 번호가 똑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환실을 드렸죠. 아저씨 이거 쓰지 말고 신고하세요. 이건 위조 지폐예요. 예, 저도 신고를 했으니까 신고하세요. 이제 그랬더니 이걸 지갑에 이렇게 넣는데 장지갑에 넣는 거 보니까 안에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 그래서 아 그래도 그 자리에서는 못하고 이제 그 사람이 가는 걸 보고는 신고를 했어요. 8년 동안 김 씨가 쓴 가짜 돈은 무려 5만 장. 그동안 한국은행이 발견한 5천 원권 위폐의 90% 이상이 김 씨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의 예리한 눈썰미에 결국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해외 이런 조그만 가게 와서 해먹냐고요. 나쁘지요. 가난한 사람들. 할머니들이 혼자 장사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해먹어야겠어요. 말이 안 되지. 작은 가게만 찾아다니며 힘없는 서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김 씨. 전동의 컴퓨터 쪽이고 웹 디자인이나 뭐 웹 프로그램 쪽으로 다 관심이 많은데 둘 중에 하나가 좀 장애가 있어서 들어갈 돈은 너무 많고 부족한 돈을 조금이라도 메꿔볼까 이런 나쁜 마음을 먹었던 게 현재까지 온 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위조 지폐를 구별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위조 지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셔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정확한 수준의 위조 지폐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행에서는 홀로그램, 숨은 그림, 그리고 숨은 은선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데요. 요 내용을 잘 숙지하시면 위조 지폐를 받는 그런 피해는 방지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김 씨가 5천 원권 국권만 위조한 이유는 위조 방지 장치가 다른 지폐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술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8년 동안 신출 규모라던 위폐범의 범죄 행각도 구멍가게 여주인의 기지로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위조 지폐에 더 큰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맛있다고 소문난 설렁탕집. 알고 보니 5년 동안 품질 떨어지는 재료를 사용해 소비자들의 원망을 샀습니다. 유통기한 임박한 우족과 도가니만을 이용해 전국에 유통시킨 업자를 수도권 현장 24시에서 공개합니다. 서울 성동경찰서. 우족과 도가니 등을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조작해 5년 동안 가맹점에 납품해온 혐의로 유명 설렁탕 체인 본점 사장을 적발했는데요. 그 유명 설렁탕 집에서 무허가로 해가지고 1000평 이상의 임대를 받았어요. 그 안에서 도가니를 도가니를 삶아 가지고 거기에 무허가 축산물이 돼서 절단을 하고 거기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각 가맹점에 유명 설렁탕 가맹점에 납품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 오포면의 한 작업장. 위생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급기야 무허가 시설이었습니다. 작업장 앞에는 아직 납품되지 않은 우족과 도가니들이 쌓여 있었는데요. 진공포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생상태가 엉망인 작업장 한쪽에 방치해뒀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유명 설렁탕 업체 사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5년 동안 물건을 조달했는데요. 그 자체가 위생시설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을 뿐더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영업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수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런 사실조차도 다 숨기기 위해서 이제 다른 타인의 거래처 타인의 라벨지를 붙여가지고 납품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작업장 내부로 들어가 보니 상태는 더 심각합니다. 위생과 관련된 시설은 전혀 갖춰지지 않은 것은 물론 우족과 도가니를 자르던 작업대는 고기 찌꺼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부산물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또한 유명 설렁탕 본점 사장인 피의자는 유통기한이 보름밖에 남지 않은 수입 우족과 도가니를 1kg당 정상 가격의 반도 못 미치는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아무도 알지 못하게 삶아 그 이후 재포장된 축산물 위에 정상 허가를 받은 것처럼 만든 라벨을 부착한 후 가맹점에 납품했습니다. 재가공 과정에서 보름 남은 유통기한을 1년이나 연장시킨 겁니다. 라벨지를 새로 붙인 이유를 해당 공장 관계자에게 물었는데요.
이렇게 그 이제 전승 나왔을 때 이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 한국만에서도 나눠 쓴다. 야, 그러면 이게 미국산인지 국내산인지 어디산인지 알지도 못하고 또 이게 언제 삶은 건지도 알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런 언제 삶았는지 이런 거 이렇게 표시를 해라. 그래서 표시하게 된 거예요. 단속 경찰의 질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공장 관계자. 경찰의 끈질긴 추문이 이어지자 오히려 화를 냅니다. 포장업비가 허가를 내서 여기 사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법 얘기하시는데 제가 법 다른 얘기를... 저희가 사실은 저 땡처리업자를 우리 건거하기 위해서 단속을 참여 나갔었어요. 나가다가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잠복근무도 했고 잠복근무를 통해 가지고 추적도 했습니다. 우리가 차가 냉동탑 차가 어디로 가는가 판매 경로를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녔거든요. 쫓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유명 설렁탕집인지도 우리도 몰랐어요. 사실은 하다 보니까 거기 유명 설렁탕집이 확인이 됐고 피의자가 5년간 납품한 축산물은 모두 7,200톤, 시가 216억 원에 이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기에 불량 설렁탕 사태는 시민들의 분노를 샀는데요. 그전에는 모르고 조금 먹었어요. 근데 요즘 가서는 안 먹어요. 안 먹고 정 떨어지지. 뭐. 그런 걸 어떻게 먹어요. 아유, 그냥 먹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다 그런 거 보면 아주 아유. 그러니까 자기 돈 버는 것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는 거지. 더럽게 만드는지 몰랐고요. 먹거리를 이렇게 장난치는 사람들 벌받았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된 해당 체인점을 제작진이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땡처리 축산물을 이용한 영업장이 맞는지 의심이 갈 만큼 손님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게시물들이 여전히 눈에 띕니다. 가스비를 벽에 부착해 놓을 만큼 24시간 푹 우린 뼈국물이 자랑인 이곳의 솥은 현재도 팔팔 끓고 있습니다. 아직도 영업 중인 이곳, 과연 괜찮은 걸까 의심이 가는데요. 그런데 우리도 보지만 우리 맨날 포장하고 우리도 맨날 먹지만 진짜 고기 이상한 거 들은 적은 없어요. 항상 보면은 그 배 이런 게 비가 많은 것도 있고 막 오래된 거 보면 우리도 알잖아요.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얘기는. 근데 국물 보면 알잖아. 색깔이나 뭐 먹으면. 잊을만 하면 터지는 불량식품 소식. 불량식품을 척결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방안은 없는 걸까요? 다중을 대상으로 한 공중위생법이나 보건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뭐 형사법으로 별도로 해서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이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내용을 법적인 규제로 만들어놔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불량식품을 몰살시키기 위해선 정부의 강력한 제도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생산자와 유통자의 양심과 윤리의식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